문 앞에서 망부석이 된 이 녀석. 넨 오늘도 기다린대. 목 빠지게. 근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지? 때가 됐는데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지금이야. Let's get it! 개판치러 가자! 밖에만 나왔다 하면 탈주 본능 발동하는 이 녀석 때문에. 야! 잡아! 야! 이리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는 가족. 매번 현장 검거로 일단락되지만 기회만 봤다 하면 어김없이 탈출을 꿈꾼다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레이니의 속마음 함께 들어보실래요? 따라라라따. 봄바람이 살랑살랑 내려앉은 러브하우스.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이곳에 오늘은 어떤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당에선 봄을 제대로 만끽하는 꼬마 숙녀와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그나저나 저희 왔는데 똑똑똑. 저기요, 실례합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샀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리나,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너무 귀엽다. 있지야.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꼬마 숙녀의 소주분 마중에 이어 이야, 꽃 환대까지. 고마워.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이고, 우리들 사랑해요. 이곳엔 사랑스러운 손녀들과 딸과 사위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손녀들도 있고. 네. 굉장히 화목해 보이네요. 아, 네. 평화로워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은. 근데 개가 안 보여요. 강아지 저 끝에 있어요. 저 집 끝에 이 철조망 안에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리나, 레인이 어디 있어요? 마당 끝에 자리한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 레인이의 보금자리입니다. 레인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안에 얌전히 있는 이 녀석.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순진한 얼굴에 속지 말라며 레인이를 고발하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뒤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바로 최연소 고발자 손녀 할인양. 안녕하세요. 난 단호빵 시연이라고 해요. 거침없는 폭로자 언니 시연양인데요. 얘들아, 속 시원하게 말해보렴. 어? 다 들어줄게. 할인이한테. 그 할인이 어떻게 있어요? 물렸어요. 할인이 아팠어? 네. 어디요? 어디 물렸어요? 그러면 다 나왔어요. 아니, 물었다고요? 그럼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잠깐만, 너 무는 개였니? 그 레인이가 할인이를 물었다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 간식 같은 걸 주다가 할인이 손가락을 앙 하고 물었는데, 세게 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지가 간식을 빨리 먹으려는 그 욕심에 앙 하고 살짝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염려는 좀 되죠. 아, 저 아이가 이렇게 또 물면 어떡하지? 좀 세게 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또 나오면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우리 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레인. 아유, 너 근데 참 많이도 쌌다. 매일같이 녀석의 집안 청소를 하는 건 필수라는데요. 드디어 it's my time. 청소 시간마다 온 가족은 때아닌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는데요. 재빨리 놀이기구 위로 몸을 피하는 시연이. 할머니와 할인이도 모두 대피한 후 그제야 녀석의 집 문이 열리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어머, 너 왜 그래? 뭐야? 어? 나오자마자 육중한 몸으로 냅다 달려드는 녀석. 캄다운. 어? 릴렉스 캄다운. 레이나. 어? 그렇게 로우킥을 막 날리면 다친다니까. 어? 다쳐요.
어딜 다치냐면 우째. 아! 그, 괜찮아요?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아. 야, 아파.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 녀석. 레이나,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어? 여름에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반팔 입고 있다 보면 이제 점프하잖아요. 점프하고 하면 팔에 온통 상처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제 양쪽 팔 보면 상처가 좀 많아요. 흥분한 레인이 때문에 졸지에 감금 신세가 된 아이들. 그래도 아빠가 놀아주자 레인이가 조금 차분해진 것 같죠? 덕분에 아이들은 감금 해제. 이 정도면 뭐 양호한데요. 뭐예요? 물 줘요? 하린이 물 주고 있어요? 응. 하린이는 꽃에 물도 주고 이제야 평온을 되찾은 것 같죠? 이렇게 아니 여보세요, 그거 네가 먹는 물이 아니고요. 아니 레이나, 저기 네가 개가 아니라 꽃이었니? 아니 이거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녀석 정말 개구지네요. 같이 잘 놀다가도 레인이가 격하게 달려오면 이내 겁에 질리는 아이들. 레인이는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는데 아이들은 울음부터 터집니다. 손녀가 있으니까 혹시 다칠까봐, 모를까봐 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얘가 덩치가 있으니까 넘어지면 계단 같은 데서 다칠까봐. 사실 보호자건 제작진이건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달려드니 아이들과 레인이가 함께 있으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른들이 1대1로 전담 마크를 해도 돌발 상황은 불시에 일어나고 맙니다. 아유, 아이고, 하린아 괜찮아? 결국 연행되어 가는 레인. 그래, 안전을 위해 집에 잠시 들어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녀석. 드러눕기까지 하며 온몸으로 반항을 하는데요. 들어가자, 제발 좀 집에. 좀만 더. 10분만, 아니 5분만, 제발 타기. 어르고 달래도 안 되니 강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노릇. 밖에서 조금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컸나 본데요. 싫다는 녀석을 들여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레인이가 마당 우리에 갇혀 지내왔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안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집 안에서. 그랬는데 어우, 너무 막 울고, 어린 신생아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같은 해에 태어난 하린이와 레인이 함께 자라며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랐지만 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하는 데다 흥분까지 잘하는 녀석 때문에 곧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홀로 좁은 우리에서 지내는 녀석이 못내 안쓰러운 가족들. 녀석을 위한 산책도 잊지 않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격한 반응. 감옥에서 탈출이라도 하는 줄 아는지 필사적으로 문을 나서는데요. 이것만 하고 나와. 야. 목줄을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터에 정신이 쏙 빠질 지경. 보호자님, 아니, 산책 나가기도 전에 진 다 빠지겠어요. 한 번만 하고 가자. 제발. 아휴, 도대체 걷는 데가 어디야? 우여곡절 끝에 목줄 채우기 성공. 가자. 드디어 산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첫 걸음부터 심상치가 않죠?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보호자. 철조망을 부여잡고 위태로운 산책을 하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레이나 살살 천천히 가자. 보호자는 시작부터 기진맥진. 레인이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그저 신이 났습니다. 힘이 좋은가 봐요.
너무 힘이 세서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고행 같은 산책을 마쳤는데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산책보다 더 한난 코스가 있었으니 바로 레인이 집에 들여보내기. 바밤. 들어가야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번에도 집 앞에서 요지부동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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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집에서도 밀리고 힘에선 더 밀리니 이럴 때 꺼내둔 비장의 카드 바로 겐식. 간식이면 웬만하면 타협하는 게 정서. 그런데 요 녀석 간식을 앞에 두고 밀당을 하려나 본데요. 네가 사자냐고. 너 사자 같거든. 먹긴 먹는데 들어간다는 거 아니고 맛만 볼까. 맛만 그럼 들어간 거 아니다. 하나 먹고 먹었으니까 가자. 먹었으니까 가자. 아니야. 먹었잖아. 먹었으면 값을 내야지. 가자 빨리. 이런 걸 두고 먹튀라고 하죠. 간식으로도 협상 불가. 있나 그럼. 그렇게 귀가를 두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보호자와 레인. 보내려는 자, 가기 싫은 견, 이 신랑의 최종 승자는 바로 레인.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전력 질주하더니 그대로 탈출까지 감행. 야! 잡아! 야, 레인아 일로와! 일로와! 하지만 나온 지 몇 초도 안 돼서 현장 검거.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휴, 모가지야 부었다 야. 목 디스크 오갔다. 가자. 안 돼, 안 돼. 레인이의 무모한 담넘기는 이번만이 아니라는데요. 다행히 보호자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답니다. 밖에서 누가 아는 체 하면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쪼쪼쪼만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을 더 높이 세워볼까도 생각했는데 이게 건축법상 담장은 투명하게 저 높이 이상은 못 세운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못 뛰어 넘어갈 정도로 좀 높여주고도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문제 행동으로 넓은 마당에서 녀석이 머물 수 있는 곳은 고작 이 작은 우리가 전부가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네가 좀 있다. 잠깐만, 갑자기 자녀 교육은 왜 묻죠?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사람 키우듯이 개가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키우면 이 정도 키우지. 아, 괜찮아, 괜찮아. 끄떡없어. 어떤 개도 내가 자신 있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은 두 다리가 불편한 아들 세진 씨를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키워냈고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하며 부모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냈던 어머님도 레인이는 통제 불가. 당연하죠. 반려견은 잠시 후에 누구한테? 우리 설쌤한테 맡겨주세요. 다음 날. 오랜만에 세진 씨가 집을 찾았는데요. 아우, 레인이도 반가운가 보구나. 잡아, 들어와. 그런데 세진 씨 방문에 일사불란해진 가족들. 아니, 레인이는 또 왜요? 아, 우리로 들여보내려는데요. 세진 씨 언니가 바로 개를 넣으시네요.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진이한테도 덤벼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막 덤비고 힘이 세니까. 레인이에겐 미안하지만 세진 씨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아쉬운 대로 우리 앞에서 레인이와 못다 나눈 인사를 하는 세진 씨. 많이 컸나요? 너무 했습니다. 아기 때도 엄청 커가지고 맨날 덤볐었거든요. 그때도 힘이 감당이 안 됐는데 지금은 아기 때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레인이 크면 나중에 꼭 배고 자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 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 어머님은 레인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세진 씨의 든든한 친구가 돼주길 바랬다는데요. 이제 곧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도 일찍 그만뒀고 또 수영을 하다 보면은 저녁 늦게 돌아와요. 늘 강아지가 약간 유일한 위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남한테 고사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나를 좋아하는 애주고. 저도 수영을 그만두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강아지랑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옛날보다 더 나아서 기억으로 우리 손녀들도 나도 세진이도 우리 딸도 사위도 이 아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나 대화의 폭이 넓어지겠다라고 생각한 건 한 달도 안 갔어요. 내미가 안 이렇게 했어요. 가족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180도 다른 모습. 하루에도 여러 번 레이니와 치열한 일상을 보내는 보호자. 과연 레이니를 젠틀견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